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디다스의 알파바운스 슬라이드 2.0 리뷰 해드리겠습니다. 알파바운스 슬라이드는 국민 슬리퍼라고 불릴 만큼 워낙 많이들 신어보셨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우선 외형을 살펴보자면 아래에 있는 1.0과 비교했을 때 발등 스트랩 부분이 변화가 있고요. 그 밑에 바운스, 뭐 아웃솔 전부 똑같이 나왔습니다. 높이나 뭐 이런 차이도 없고, 뭐 무게는 1.0이 240g, 2.0은 235g으로 뭐 5g 정도 차이가 있는데, 체감으로는 거의 느껴지지 못할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요. 박스 같은 경우는 뭐 1.0 박스에서 2.0 박스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워낙 성공한 모델이라 여기서 뭐 스펙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몇년 동안 계속 같은 모델만 나오다 보니까 외형만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웃솔 패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물기 있을 때 미끄러운 그 느낌도 똑같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1.0은 2020년도 발매 제품인데 이 모델에 비해서 지금 2.0의 바운스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도 조금 더 소프트하다는 게 느껴지고요. 실제 발 넣고 신어보면 그 푹신한 감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느껴집니다. 발등 쪽 스트랩은 이렇게 민자 구조였던 디자인에서 살짝 가죽 느낌이 나게 바뀌었지만 둘다 동일한 인조가죽 소재이고요.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2.0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. 1.0은 좀 스포티했다면 2.0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듭니다. 발등 스트랩 방식으로 똑같고요. 이 벨크로의 크기도 약간의 개체차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1.0과 2.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감의 재질인데요. 1.0이 조금 맨들맨들한 나일론 느낌의 안감이 사용되었고, 2.0은 조금 더 패턴이 있는 끈함보다는 약간의 까끌까끌함이 느껴지는 소재인데,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느낄 정도의 그런 까끌거림은 아니고요. 발을 넣었다 뺐다 할때이 부분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이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. 가격도 발매 정가 59,000원 동일하게 나왔고요. 제가 예전에 1.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해 리뷰를 하면서 검정색 바운스폼과 이 밑에 흰색 파일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, 2.0도 똑같이 반을 갈라서 동일한 구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.0도 분해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 구입한 색상은 올검이라 이 경계면이 색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경계로 윗부분이 바운스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고요. 구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. 1.0에 사용되었던 바운스의 두께가 약 14.3mm 정도 나오는데요. 2.0도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운스의 1.0 단면하고 2.0 단면을 보시면요. 이렇게 안에 공기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1.0보다는 2.0의 공기층이 조금 더 많지 않나.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그래서 1.0보다 2.0이 손으로 눌렀을 때 조금 더 소프트하게 느껴지고 신었을 때도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이 밑에 파일론으로 추정되는 미드솔은 밀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신발 분해를 할때이 세로 분해는 거의 오른발만 해오고 있는데요. 1.0 같은 경우는 왼발을 분해를 했더라고요. 그런데 2.0은 제가 같은 왼발을 분해하지 않고 오른발을 분해했습니다. 그 이유가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제가 알파바운스를 제대로 좀 장기간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1.0, 2.0 조화로 신어보려고 분해는 왼발, 오른발로
진행을 해봤습니다. 야외에서 이렇게 신기에는 색상 차이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고요. 실내에서 실내화로 신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해서 좀 롱텀으로 신어보고 나중에 또 3.0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나중에 뭐 착용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슬라이드 2.0 가지고 이렇게 분해해서 1.0과 비교해 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